주계장막을 탈출해서 지난 5월 6일 자유중국으로 넘어온 중국인 링리젠 씨가 9월 17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. 이날 오후 링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중공의 생활 상태와 학정을 샅샅이 폭로했는데 그는 중공이 작년의 흉작으로 못 입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상해만도 150만이 넘는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중공은 지금도 전쟁 무기 생산에 광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